보도록 할게요. 어저께 하던 거 전기에 치환하는 거 봤어요. 비슷한 거가 나오면 치환하는 걸 봤어요. 대문자 X로 치환하는 걸 봤죠. 가로 2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 A 가로 2자를 괜히 썼다. 여태까지 안 썼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에다가 더하기 C가 있어요. 비슷한 게 있어요? 눈에 보여요? 비슷한 게? 말해봐요. 비슷한 게안 보이죠? 비슷한 게안 보이죠? 우리 이제 이런 비슷한 게 보여야 돼요. 요거는 b 더하기 b 마이너스 c고 이건 마이너스 b 더하기 c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린. 자,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중괄호로 바꿨어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A는 똑같아요. A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보면은 더하기 B 마이너스 C 해도 얘는 얘랑 같나요? 틀리나요? 같아요. 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마이너스를 뽑으면 이렇게 전개하면 B 되니까 맞죠? 근데 얘를 마이너스 C 주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B 돼서 위에랑 아래랑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변형을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이제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하면 되겠군요. 그죠? A라고 그럴 거고 얘를 더하기 대문자 X라고 할 거고 얘를 A 마이너스 대문자 X가 될 거예요. 합차가 되네요. 합차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A의 제곱이고 대문자 X가 뭐예요? B 마이너스 C죠?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치환이고 이건 대입이에요. 다시 그지? 얘를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고요. 얘를 해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곱셈 공식을 한 거예요. 곱셈 공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마이너스를 다 없애줄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한번 더 쓰자. 마이너스 C의 제곱 될 거예요.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EBC까지 해주면 딱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네요. 아, 얘가 딱 치환할 게안 보이면 이런 식으로 가로를 해서 치환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배웠어요. B-C를 뽑아내는 거. 그다음에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나왔네요.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2, X-3 이렇게 됩니다. 우리 4개짜리 나오는 건 저번에 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지 중간 부분을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야.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합을 봐야 돼, 합.
합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곱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곱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 얘를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두 개씩 한번 짝을 한번 쳐 볼게요. 이게 합이라고 그랬지? 얘는 3이 되지? 맞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니까 택도 없네요. 이렇게 해도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것도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네요. 짝을 그렇게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쓸게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짝을 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먼저 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합이니까 x의 제곱 마인 얘 합, 얘랑 얘의 합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여긴 곱이 5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예요. 자, 요거를 보죠. 얘도 x 제곱이고요. 얘끼리의 합은 마이너스 x. 얘끼리의 곱이 일로 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앞에 부분이 같아요. 여기 앞에 부분이 같아요. 얘를 대문자 x라고 하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얘는 똑같아요. x의 제곱이고요. 얘랑 얘의 합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에 x가 되고요. 얘랑 얘의 곱은 플러스가 되고요. 6이 12가 될 거예요. 이제 뭐를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를 이 대문자 x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에서 했던 거.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8에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2가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나요? 요게? 맞죠? 자, 얘는 전개를 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8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8x 더하기 1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얘는 x제곱이 두 개야. 이건 곱하기랑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x의 4승이 될 거예요. 얘는 x가 두 개고 얘는 x가 하나니까 x가 세 개예요. 마이너스 2의 x의 3승. 얘는 x의 제곱인데 여긴 8이니까 마이너스 7x제곱이라고 해도 되나요? 저 뒤에 것까지 계산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돼요. 답은 이게 바로 답입니다. 짝을 잘 져서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리가 안 나오는데 공책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냥 할게요. x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뭐 일단 합을 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너무 커지죠? 그죠? 그럼 제일 큰 거랑 작은 거를 하면 7 나오고 얘랑 얘 하면 7 나오네요. 이렇게 짝을 줘야 되겠네요. 칸이 없어서. 자, 얘랑 얘를 볼 거예요. 얘랑 얘를 볼 거예요. 세 개짜리로 볼 거예요. 얘랑 얘를 보면 이 마이너스 2랑 5의 걔랑 하면 안 되지. 얘랑 얘. 그지?
7x가 되겠죠? 7x. 맞아요? 7x가 될 거예요. 2, 9, 18이 될 거예요. x제곱이 될 거고요. 얘 2랑 5니까 더하기 7x가 되고요. 2, 5, 10이에요. 더하기 10이 될 거예요. 우리 얘를 갖다 대문자 x로 치환할 거예요. 그죠? 자, 걔는 대문자 x 마이너스 18 대문자 x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 똑같죠? 대문자 x의 제곱 얘랑 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예요. 얘랑 얘의 곱이에요. 마이너스 180이 되네요. 이제 뭐를 해요? 대문자 x 대신 대입을 해야 되겠지고 x제곱 더하기 7을 해야 되겠지. x제곱 더하기 7x 그것의 제곱 마이너스 8에 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180 이렇게 계산을 해줄게요. 앞에 거의 제곱, 요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7x. 7x의 제곱이 될 거야. 이게 한 거야. a 더하기 b의 제곱 형태야. 그지?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줄게요. 마이너스 8의 x의 제곱.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겠죠? 7, 8이 56에 x 마이너스 180. 다 했네요. 자, 얘는 x의 4승이 될 테고요. 얘는 x가 3개죠? 2, 7이 14. 14x의 3승이 될 거예요. 14x의 3승이 될 거예요. 얘는 7x의 제곱이 아니라 49의 x제곱이죠? 맞아요? 가로는 항상 잘 쳐줘야 돼요. 49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6의 x 마이너스 180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41이네요. 여기서 칸을 좀 아꼈죠? 도조를.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개하는 거를 차근차근 배우고 있어요. 다항식의 전개에서의 계수라고 되어 있네요. 다항식의 전개에서의 계수. 다항식이 문제가 이렇게 됐네요. 3에 더하기 5x에 더하기 2x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3승에 더하기 4x의 4승에 그것의 제곱. 이것에서 x제곱의 계수를 구하래요. 만약에 이게 x제곱의 계수는 2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x3승의 계수가 뭐냐 그러면 2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이걸 해보면 답에 전개했을 때 x제곱이 있을 거 아니냐, 그지? 그 앞에 숫자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해? 다할 필요가 있나? 2승 나오는 애만 보면 될거 아니야. 2승이 나오면. 일단 한번 써볼게요. 살짝 쓸게요. 3 더하기 5x 더하기 2x의 제곱 더하기 2x의 3승 더하기 4x의 4승에다가 다시 한번 썼어요. 2승이라서 쓴 거야. 3승이면 어떻게 할 건데? 세번 쓰나?
그거는 힘들죠, 그죠? 더하기 2x의 3승 더하기 4x의 4승. 이게 문제란 말이야. 자, 2승이 나오는 경우는 얘를 봤을 때, 얘를 봤을 때. 누구야? 얘가 뭐지? 상수항이지, 상수항. 앞에 있는 상수항에다가, 그지? 누구야? 2차. 그지? 얘를 곱했을 때지? 맞아? 상수항 곱하기, 이거는 왼쪽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의 상수항이고, 오른쪽에서는 2차. 2차항. 우리 이거 한 덩이를 항이라고 그랬어. 그지? 2차 항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리고 여기에서 1차 항은? 여기에서 1차 항은? 얘지, 그지? 응? 얘랑 하려면 여기에서도 1차 항으로만 해야지 2차 항이 나오지? 이런 게 나오죠? 맞아? 2차 항이 될 거예요. 1차 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2차항이면 저기에는 상수항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얘. 그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래야지 2차항이 나올 거예요. 여긴 상수항이 돼야 돼요. 그거를 다시 써보면 뭐예요? 3 곱하기 3 곱하기 2x의 제곱이니까 6x의 제곱이 나오죠? 6x의 제곱이 나오죠? 맞아? 그 다음에 1차항, ox랑 ox를 하면 5, 25의 x의 제곱이 나오죠? 그죠? 2차, 얘랑 2, 3, 6의 상수항이라 하면 6x의 제곱 나오죠? 맞아요? 요 앞에 있는 애들이 계수잖아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6 더하기 6 더하기 25가 뭐예요? 응? 37이 돼요. 37x의 제곱이 돼요. 여기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7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딱 보고 아, 3이 되는 애는 얘밖에 없다. 또 얘가 되는 건 얘밖에 없다. 얘가 얘밖에 없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이걸 다 전개할 거야? 아니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그죠? 다음 문제. 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x의 3승. o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 2x 더하기 2의 제곱. x의 3승의 계수를 구하라. x의 3승의 계수.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계수야. 응? 얘는 뭐야?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일단 얘가 지금 2차잖아요. 얘 제곱이 두개 있잖아요. 그죠? 그 얘를 한번 써볼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앞에 거의 제곱은 뭐예요? 이거의 제곱은 4x 제곱이 되죠. 맞아요?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예요. 두 배니까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니까 뭐가 되겠어요? 4x가 되겠죠. 맞아요? 두 배의 앞에 거 2x 곱하기 뒤에 거 1, 4x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은 그냥 뭐예요? 1이죠? 자, 3승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얘가 만약에 이쪽, 왼쪽 편에서 3승이 나오면 3차항이 나오면 이쪽에는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 1이 나와야 되고, 그죠? 그러면 x의 3승이 될 테고,
되고, 만약에 2차항이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1차가 나와야지 3승이 되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5x 제곱이 나오면 여기는 4x가 돼야 돼요. 얘 마이너스 5, 4, 20, 20, x의 3승이 될 거예요. 그죠? 만약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두 개를 곱하면 4x랑 4x의 제곱이에요. 4, 4, 16이고요. x의 3승이 되겠죠. 여기에는 얘가 나가면 얘 나올 애가 없죠. 3승이 될 애가 없죠. 그죠? 다른 조합이 있는지 확인해요. 없어요. 그죠? 얘는 17이고 얘는 20이니까 어떻게 돼요? 17하고 마이너스 20이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3x의 제곱인데 우리 계수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쵸?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x의 제곱 더하기 k의 x 더하기 얘를 전개했을 때 x의 계수가 3이래. 마이너스 3이래.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뭐라고? x의 계수. x의 1승의 계수가 뭐래? 3이래. 그죠? 맞아요? 아니, 마이너스 3이래. 그지? 그러면, k가 뭐니? 이렇게 했지. 그지? 상수 k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 이 1차가 나오는 경우는 뭐예요? 얘랑 여기가 1차가 나오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상수항이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8x가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나가면 상수항이에요, 얘는. 응? 상수항이 나가면 얘는 뭐가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얘가 나와야 되겠죠? kx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kx가 나와야 되겠죠?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kx가 될 거예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더한 게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랑 더한 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네모넣기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마이너스 8 더하기 마이너스 K를 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두 개를 더한 것이 마이너스 3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전체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5 돼야 되는 거 아니야, 5. 맞아? 5 돼야지 저게 나오잖아. 근데 뭐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K가 5라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K가 5라는 거잖아요. 그죠? K가 5가 아니야.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줘도 되잖아. 마이너스 2를 곱해줘도 되잖아.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죠? 구했어요. 뭐예요? k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가도 모르는 수가 미지수예요. 구해야 되는 거. 초등학교로 보면 네모예요. 네모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두 개를 알기 때문에 얘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구하는 거 봤어요. 응? 쉽죠? 고등학교에 가면 막 애들 틀리라고 이렇게 쉬운 거안 나와요. 어려워요.
x 더하기 1이에요. x 더하기 2고요. x 더하기 3도 곱해버리고요. 이거를 x 더하기 10까지 다 곱한대. 그러면 제일 큰 거는 x의 10승까지 나오겠네. x9승의 계수를 구하래요. 여기는 x 더하기 4승, 뭐 5승, x 더하기 5, x 더하기 6, x 더하기 7, x 더하기 8, x 더하기 9가 다 있는 거야. 응?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9승이 나오려면요, 9승이 나오려면 얘는 봐봐. 얘는 얘랑 곱하고, 얘는 또 얘랑 곱하고, 아, 얘랑도 곱할 거야, 그지? 또 얘는 또 여기 있는 x랑도 곱하고, 얘랑도 곱하, 다 곱하면 어떻게 돼? 10승이 돼 버리잖아, 10승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9승이잖아, 그지? 이게 10덩이죠, 10덩이, 그지? 1부터 10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설명당하고 소문이 나나? 이 옆에다가 해보자. 예를 들면, 또뭐 6학년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이 보여. x 더하기 1이 보여. 엑스 더하기 1부터 여기는 엑스 더하기 2라고 쳐보자. 여기는 엑스 더하기 3, 엑스 더하기 4, 엑스 더하기 5, 엑스 더하기 6, 엑스 더하기 7, 귀찮아. 엑스 더하기 8, 엑스 더하기 9, x 더하기 10이 있다고 쳐보자. 있다고 쳐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머지들이 다 곱해져 있는 거야. 뭐 x 더하기, 뭐, 이렇게 해서 10개가 다 있겠지. 맞아? 이 파란 것들끼리 x를 다 곱했다고 쳐봐. 여기에는 떡하니, x의 9승하고 하나가 있겠어, 없겠어? 얘는 아직 안 곱한 거야. 여기 있는 x들끼리 다 곱하면 x의 9승도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걔가 이런 식으로 막 곱하다가 누구랑 곱하면, 얘랑 곱하면 x의 9승의 계수인 하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에선 그러면 뭐가 나와? x의 9승이라는 게 하나 나오겠네. 맞아? 1x의 9승이 나오겠네.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xx 다 곱하면 여기에서도 뭐가 나와? x의 구성이 딱 하고 나와 있을 거야, 하나가. 얘랑 곱하면 10인데, 그러니까 10승이 되는데, 얘랑 곱하면은, 그지? x의 구승이 되겠지? 2x의 구승이 되겠지? 맞아? 자. 똑같이, 여기도 x의 구승이 딱 나올 테고, 3x의 구승이 되겠지? 여기 x 구승이 나오겠지? 여기 다 곱해가지고. 또 얘랑도 곱하면은 뭐가 되겠어? 4x의 구승이 되겠지? 여기도 x의 구승이 있어. 여기 있는 x들끼리 곱해서 걔랑 마지막에 딱 곱하면 뭐가 되겠어? 5x의 구승이 되겠지? 6x의 구승이 되겠지? 7x의 구승이 되겠지? 8x의 구승이 되겠지? 9x의 구승이 되겠지? 10 X의 구승이 되겠지. 맞아요? 이거 말고 X의 구승하는 방법 있나? 다한것 같아요. 다한 거예요. 아, 이거 이해는 가요? 이렇게 하면 요 구승이 나오고 얘랑 하면 구승이 되잖아. 그치? 맞죠? 요 개수랑 했을 때. 그래서 쭉 해서 이따만큼이 나와요. 이거를 해보면, x의 구승 더하기 2x의 구승 더하기 10, 저기, 3x의 구승, 4x의 구승, 5x의 구승, 6x의 구승, 7x의 구승, 8x의 구승, 9x의 구승, 10x의 구승이 돼요. 여기에서 x의 구승의 개수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랑 마찬가지야? 1 더하기 2 더하기 10까지죠. 우리 이거 알죠? 초등학교 학생들 알지? 1부터 10까지 뭐예요? 55.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도 아는 거예요. 55예요.